예, 경남 김해을 김정옥 의원입니다.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주한미군의 주둔비용 분담금 협상이 입장차를 확인한 채 결국 해를 넘기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미국은 올해 분담금보다 5배나 많은 50억 달러를 요구하면서 기존 항목 대비 한반도 역외 훈련 비용, 한반도 수단 배치 비용, 주한미군 인건비 중 수당과 군무원 및 가족 지원 비용 등 새로운 항목을 추가 요구하면서도 정작 인상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막무가내 증액 압박을 해왔습니다. 반면에 우리 정부는 주한미군 주둔군 협정과 특별협정의 틀 내에서 합리적이고 공평한 분담 원칙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지난 10년간 미국산 무기 구매에 약 7조 4천억 원, 주한미군 사령부 평택 이전비 8조 원 이상을 지원해 왔습니다. 더구나 최근 반환된 4곳의 주한미군 기지 환경오염 정화 비용을 일단 한국이 부담하고 아덴만에 파병 중인 청해 부대를 호르무즈 해협으로 파병하는 것을 검토하는 등 동맹으로서 기여가 매우 높다는 점을 동맹 원칙 보수의 근거로 제시해 왔습니다. 미국은 방위비 분담금을 다 사용하지도 못해 매년 불용 이월된 돈이 수조 원 규모에 달하고 이를 한국에 반납하기는커녕 그 내역을 밝힌 적도 없고 감사과 한 차례도 받은 적이 없습니다. 예치금이 은행 이자 수입이 수천억 원이었고 심지어 주일 미공군 정비비에 950억 원을 유용하기까지 했다는 점이 확인된 바도 있습니다. 한마디로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은 묻지마 눈먼 돈이었습니다. 한국은 미국의 호구였습니다. 최근 미국의 싱크탱크인 시카포 국제문제협의회가 방위비 분담금에 대한 한국인의 여론을 조사했습니다. 한미 동맹을 지지하는 한국인들이 92%였지만 그중에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반대하는 한국인의 여론은 94%나 되었습니다. 한반도 이외 태평양 지역 미군 주둔비 지원 반대도 74%, 분담금 협상 실패 시 주한미군 축소 찬성도 54%나 되었습니다. 이런 한국 국민들의 부정적인 여론 동향에 깜짝 놀라서 미국 상원은 황급하게 국방수권법을 16일 압도적으로 통과시켰습니다. 현 주한미군 병력 규모를 28,500명으로 유지하고 분담금의 급격한 인상을 경계하는 내용으로 이른바 트럼프 대통령의 주한미군 철수 주장에 미국 의회가 제동을 걸고 나선 것입니다. 미국과 트럼프 대통령에 묻습니다. 한국이 미국의 식민지라고 되는 것입니까? 터무니없는 방위비 인상 압박이 한미동맹을 해친다고 보지 않습니까? 미국 국민들이 세계 경찰이라 자부했던 미군마저 돈벌이 수단, 용병으로 전락시키고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 국민들은 진정으로 한미동맹이 상호 호혜적인 동맹으로 거듭나길 바랍니다. 자유한국당과 황교안 대표에게도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막무가내 방위비 인상을 압박하는 미국의 부당한 처사에 굴종하는 것이 주권국가로서 감수해야 합니까? 성조기를 흔들며 미국의 이익을 옹호하기만 하는 일부 태극기 부대는 도대체 어느 나라 국민입니까?